택시 본다고 헐벅당을 그런 것도 있죠. 그 스피커 가사 중 저 기사 중에 정말 그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 나래야. 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슬픈 기사는 아니고요. 대학교 다니면은 대학생들 네. 많이 학자금 대출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냥 했었고요.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현재. 아. 다음에. 휴학하면 대출금도 잠깐 멈추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이자를 내는 게 적어요. 아, 적어요? 밖으로 드러내고 얘기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실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대신, 그걸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 좋은 곳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갚아나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대부분이 신입생이거든요. 자, 신입생 여러분, 우리 홍익대학교 학생 여러분, 대학생활 잘 하시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누가 할까요? 응원.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친구들 많이 요정 쌓으시고 지금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의 공부방법이네. 느낌상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지금 만나는 친구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노래 한번 더, 혹시 어떤 노래 해주시나요? 네, 저희 데뷔곡인데요. 네. 러시아는 러시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나는 좀